목포 가니까 그 강진댁이라고 강진에서 아침에 이제 그 저 차를 몰고 차를 몰고 그 학원에 와요. 내가 3시래. 근데 그 친정엄마한테 맡겨놓고 3시 와갖고 밤 10시 넘어서 가. 거의 11시쯤에 갔더라고. 11시쯤에. 그러니까 거의 가정을 포기한 거지. 그러니까 그 퇴근해서는 남편이 보고 그 전까지는 엄마가 저 친정엄마가 다 보고 막 그러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대단하다.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왜냐면 아이들이 좀 그 전화해서 엄마 보고 싶고 막 그럴 텐데 뭐 싹 다 뿌리시고 하는 거 보니까 하여튼 애들 그 독해야 됩니다. 공부하려면 독해야 되는데. 그래도 근데 4살 먹은 5살 먹은 애기 엄마 공부 못해. 왜냐면 애 재워놓고 공부하려고 같이 자. 같이 자니까 절대 공부가 안 돼. 쉽지 않으니까. 또 공부도 다 이렇게 때가 있는 건데 좀 켜놓고 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거기 그 자 만약에 올해 시험 문제 그 축적 변경의 시험 문제 만약에 안 나온다면 그 29번 문제처럼 그 신청 특례 있죠? 그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토지 등에 대한 신청 특례는 이 개발 토지 개발 토지에 관련된 개발 사업 중에서 이렇게 도시 개발 있죠? 이 도시 개발 이 사업 있죠? 이 개발 사업에 대해서 그 신청 특례 얘기 나오면 이 도시개발 사업을 뭐예요? 사업을 하게 되면 누가 사업 시행자 있죠? 사업 이 사업 시행자가 뭐예요? 사업 시행자가 이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뭐 한다는 게요?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요. 그 신고하는데 이 신고는 어디다 한다는 게 아까 얘기했죠? 신고 신청은 다 어디에 소관청이에요. 소관청. 그래서 항상 시도지사가 나오면 그 앞에 뭐예요? 반지 축척이 나와야 되니까 자, 이 도시개발 사업은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이 아니니까 항상 누구한테 한다고 소관청에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 얘기니까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관청이라 봐두시고 그럼 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연기군이 세종시가 돼서 개발사업에서 세종시가 됐죠. 세종시가 됐으면 이 지역의 전답이 뭐예요? 대로 바뀌고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개발사업에 의한 뭐가 발생했다는 얘기니까 토지의 이동이 생겼다는 게 토지 이동이 이렇게 토지 등이 생기면 누구만이 사업 시행자만이 신청해야 돼요. 사업 시행자만이 이 사업 시행자만이 뭐예요? 사업 시행자만이 이 토지 등에 대한 뭐예요? 자 신청을 하죠. 그 신청을 하는데 이 신청도 누구한테 해야 된다는 게 신청도 소관청이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사업 시행자만이 하니까 왜 자 이 지금 뭐예요? 개발 사업의 특성상 이렇게 뭐예요? 아 연기군에 수십만 필지가 있었는데. 이 수십만 필지가 뭐예요? 시가 됐는데 여기 이제 뭐예요? 자 행정구역 명칭도 바뀌고 지번도 바뀌고 지목도 바뀌고 바뀌었죠? 그러면 이 소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디 가서 시청 가서 뭐예요? 내 땅에 자 토지 등이 생겼으니까 고쳐달라고 신청한다. 이건 너무 자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전체적인 걸 다 누가 하라는 얘기니까 사업 시행을 하는 사람이 하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말을 바꾸면 이제 누가 못한다는 얘기니까 토지 소유자가 뭐 하지 못한다? 신청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까, 자, 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걸 네 가지를 썼죠? 그 네 가지가 뭐예요? 복구 신청 못하고, 회복 등록 신청 못하고, 지번 변경 신청 못하고, 이렇게 개발 사업 쪽에 신청을 못한다. 토지도 신청 못한다는 점. 그러면, 그 예외가 뭐냐 하게 되면, 개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의 예외가 뭐냐 하게 되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환지라고 하는 뭐예요? 환지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자 이렇게 뭐예요? 자 완료신고를 할 때 완료나 착수신고 착수나 완료신고 할 때 환지 완료신고 할 때 환지를 수반하게 되면 뭐만 하면 되지? 완료신고만 하면 되지 뭐까지 하지 말라는 게니까 토지 이동에 대한 이동에 대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자 이 예외 하나 하고 또 만약에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뭐 했어요? 파산을 했어요. 파산 이 파산하게 되면 도망다니기 바쁘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못하니까 자 시공보증자 있죠? 시공보증자라고 하는 것은 뭐 주택공사라든가 이 시공보증자와 자 입주예정자 있죠? 입주 예정자가 뭐 할 수 있다는 게 예정자가 자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관청이라는 내용하고 소유자는 신청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그 기본적인 개념만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환자하고 뭐예요? 파산 나오면 환지 나오면 뭐예요? 완료 신고만 하면 되고 파산 나오면 뭐예요? 사업 시행자가 못하고 누가 한다고? 시공 보증자나 입주 예정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자죠.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보시면 그 29번 문제 있죠? 29번 문제를 별표해 둡니다. 별표 꼭 해두시고
거기 1번에 뭐예요? 1번에 뭐가 보이면 두 번째 줄에 시도지사가 보이죠? 그 시도지사가 보이면 앞에 뭐라고?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이 안 보이면 누구로 보라고? 이건 소관청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 그렇게 꼭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하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그게 1번이 그래서 틀렸고 2번은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에 착수 변경 신고가 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등을 원하는 경우 있죠? 원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소관청에 신청하지 말고 그냥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뭐예요? 이동을 신청하도록 뭐 할 수 있다는 게 요청할 수 있다는 요청. 절대 소유자가 요청할 수도 있고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면 틀린다는 게 신청 못 한다는 게 요청만 한다는 게. 그 다음에 3번에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 등 시기는 공사가 뭐 할 때다? 준공할 때다. 추천하세요. 공사가 준공할 때다. 그 다음에 거기 4번은 당연히 며칠이라고 이거. 15일이라고 했죠? 동그라미 치고 15일. 그 다음에 5번 주택법에 따른 건설사업의 파산 동그라미 치고 파산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못 찾죠? 그 예외가 뭐라는 얘기니까. 자, 시공보증자 또는 누구예요? 누가 할 수 있다고? 입주? 예정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죠.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자, 어디, 거기, 그, 210페이지 있죠? 210페이지, 그, 31번, 31번 있죠? 별표 두고 한번 보자, 별표 두고. 그래서 이제 거기 내용은 다른 것 같고, 다른 것 같고. 자, 왜, 거기 5번은 뭐예요? 파산이고, 4번은 뭐예요? 환지죠? 환지는 뭐예요? 환지는 완료 신고만 하면 되지, 토지 등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지금 뭐 때문에 보자면 2번 때문에, 그래, 2번 때문에. 2번 때문에 뭐라고 써있어요, 이거? 사업의 완료 신고가 되기 전에,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 신고가 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할 때는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소유자가 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면 쓴다 그랬죠? 절대 신청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거 기억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32번 문제는 뭐예요? 자, 토지 등에서 공부 정리 시기는 토지 등 시기, 공사가 뭐 할 때다, 이게. 공사가 완료될 때다. 5번이 답이고. 자, 33번에 그 대인청 있죠? 그거 별표합니다. 대인청.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자, 토지 등 신청 특례하고, 네, 토지 소유자가 바쁘시니까, 뭘 하시는 거, 대인청 있죠? 토지 등에 대한 대인청. 이 대인청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 그 사업 시행자가 대인청하는 거, 사업, 시행자가 대인청할 수 있는 것은 사학도, 철천제, 구유소라 그랬죠? 구유소. 그래서 이렇게 지목이 모여있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대인청하는 거하고 합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토지를 건물을 걸리게, 건물을 잘라서 분할하는 거 있죠? 공공사업, 이제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자, 하여튼 유가, 유원지가 아니라 유지라 그랬어요. 이런 지목으로 되는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대인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 파스텔의 우유 옛날에 최 회장이 자기 땅 횡성에다가 횡성에 있는 자기 땅에 민족사관학교 사관학교 졌죠? 자 민사고를 쳤어요. 자 민사고를 짓고 난 다음에 자 그 이제 횡성 땅 이 땅이 뭐예요? 임야였는데 이게 학교 용지로 지목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이 바쁘니까 그 건물 짓는 사업 시행자가 그 횡성구청에 가서 대신 대위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국가기관이나 행정국가기관이나 지방 뭐라고 지방 자치 단체장이 뭐예요? 단체장이 대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 자치 단체장이.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세종시장이 세종시가 자 총총돈 외곽이 뭐예요? 아니면 어진동. 그 지금 자네가 사는 동네가 뭐라 그랬지? 그게 이쪽 외곽이지. 반곡동? 반곡동이야? 그래. 반곡동 외곽에 반곡동 외곽에 자, 뭐예요? 예컨대, 뭐, 잡종지라는 땅을 뭐예요? 자, 세종시가 취득을 해갖고, 거기다, 노인네들 뭐예요? 복지 뭐예요? 복지시설을 줬다. 그러면, 이 잡종지가 이제 대로 바뀌겠죠? 지목이 바뀌겠죠? 그런 토지등이 생기면, 누가, 그 세종시가 취득한 토지를 관리하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뭐예요? 세종시장이 관리하니까, 그 세종시장이 대신할 수 있다. 그 다음, 공동주택 부지에 대해서, 이제 공동주택 부지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 시행자 또는 뭐예요? 또는 관리인이 만약에 관리인이 없다면 공유자 중 선임한 대표자가 있다. 공유자 선임 대표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뭐예요? 필지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니 여러 개. 필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토지가 갑을 병종이 소유권자예요. 이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이 땅에다가 뭐예요? 고급 맨션을 짓고 분양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임야에다가 뭐예요? 임야에다가 공동주택 짓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등록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공동주택이 되려면 합병해서 줘야 되겠죠?
그런 이동이 생기면 봉사하는 사업시행자가 하라는 게 사업시행자가. 또는 누구 관리인이 하는데 관리인이 없다면 이 공유자들 중에 선임한 누가 하라고 이거. 대표자가 신청하라. 대표자가 바쁘시니까. 자, 그 다음에 채권자 대인청 있죠?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채권자가 뭐예요? 채권자가, 자, 채권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채무자 땅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걸 합병하면 그 옆에가 이제 뭐예요? 이 큰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옆에가 이제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이 초등학교 옆에다가 이 땅 합병해서 건물 한 2층만 올려도 1층에다 뭐예요? 문방구하고 떡볶이 주면 뭐예요?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 받을 수 있잖아. 그 채무자 눈에는 채무자가 그걸 못 보니까 안 하니까 그 합병이라는 토지 이동을 누가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채권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시험문제 나와서 이 채권자 대리인데 이 채권자 옆에 뭐예요? 지상권자가 대리로 한다.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지적에서는 등기법이 아닌 지적에서는 절대 소유권자가 아닌 뭐예요? 소유권자가 아닌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딱 그래서 몇 사람만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33번 별표 주시고 003 이게 나왔죠? 사학도 철천제, 국가지방자치 나오죠? 그 다음에 뭐예요? 주택법 나오죠? 공동주택부지.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채권자만 나온다 그랬죠? 거기 채권자 뒤에 누가 나왔어요? 지상권자 나오죠? 무조건 지상권자는 지적부에서 지상권자 나오면 안 돼. 저 용인물권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 소유권이 아니면 소유권이 아닌 사람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뭐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틀린 말이야. 어? 갑자기 순재형이 떠올립니다. 이순재 씨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라 그랬죠? 그냥 뭐라고? 그냥 이 지적부 문제 푸는데 뭐가 보이면 지상권자, 전세권자 보이면 무조건 틀린 말이야. 근데 왜 여러분이 생각을 하냐면 혹시 이제 민법 배우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아, 지상권자도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누구만 할 수 있다고 법에서 정해놨다 채권자라고 어? 그렇게 기억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34번도 별표 놓고 자 소유자가 뭐예요? 소유자가 할 토지 이동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되면 1번 채권자 나오죠? 자 2번은 뭐예요? 주차전용 건축물이란 말은 배우지도 못했다. 그게 틀린 답이다. 왜? 채권자 2번 3번에 국가지방자체 넘겨보시면 4번에 뭐예요? 공공사업 그 다음에 뭐예요? 5번에 공동주택뿐이죠? 자 그래서 4가지만 그렇다는 점.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의 지적정리인데 지적정리도 앞에 부분 한번 요약집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요약집을 보시면 어디에 여러분 채 몇 페이지에 자 거기 45페이지 자 지적정리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정리 파트는 자 파트는 크게 몇 가지로 4가지로 분류합니다. 몇 가지로 분류한다고?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4가지로 분류하면 자 그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면 자, 이렇게 뭐예요? 지적 정리는 크게 몇 가지로 4가지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뭐예요? 소유자 정리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에 뭐예요? 등록 사항이 처음부터 잘못 등록이 돼서 등록 사항을 정정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니까 소관청이 뭐 해서 지적을 정리한 다음에 네가 신청하지 아니해서 너는 모를 테니까 너한테 그 사실을 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통지를 해주면 통지. 그래서 공부가 불에 타서 자 소관청에 뭐예요? 공부가 불에 타서 그걸 다시 만들려면 자 소유권자들은 뭐예요? 자 소관청이 불이 탔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다시 만들면 뭐예요? 복구했다고 보내준다는 게요. 그러니까 복구 신청하라고 보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구를 새로 했다고 알려준다는 게 그 얘기죠. 그게 통지. 그다음에 등기촉탁이 있다. 자 몇 가지가 네 가지가 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소유자 정리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가 있고 자 표제부 갖고 있고 뭐가 있어요? 대장 있죠? 두 내용은 다 뭐 해준다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 두 내용은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 대장은 뭐예요? 대장은 소유권도 있으니까 지적을 정리한다는 건 소유권 정리해야 되겠죠? 근데 토지 표시가 있는 건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아까 방금 배운 게 뭐예요? 토지 이동에 대해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배웠죠? 그래, 이 토지 등에 대해서 누가,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답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뭐예요? 집을 지으면 대가 되죠? 그 지목 변경 사유가 생기니까 신청하죠? 그럼 지적 정리 방법으로는, 자, 소관청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슨 신뢰성? 지적 정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 이동 뭐예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걸 작성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면, 이 갑에서 을로 바뀌면 당연히 뭐예요? 등기소에서는 등기완료통지서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하라고 정해놨으니까. 자, 이렇게 소유권을 을로 정리할 때는 무슨 결의서? 소유자 정리 뭐예요?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 정리 방법 그렇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나왔어요. 완료 통지에서 소유권을 정리할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이게 말도 안 되지. 소유자는 소유자 결의서. 토지 표시에 관한 정리는 뭐라고? 토지 이동 결의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지적 정리 파트에서는 이미 뭐예요? 토지 이동은 그 전 단계에서 배웠으니까 여긴 주로 이제 뭐에 관한 얘기를, 소유권에 관한 얘기를 먼저 이제 살펴보자. 소유자 정리. 그 얘기지. 그래서 여기 45페이지 뭐예요? 그 소유자 정리 밑에 기등록지 나오죠? 그거 별표합니다. 별표 주고 줄 치세요.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세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뭐예요? 등기필 정보,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관세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자료 있죠? 이런 거 갖고 한다. 이런 거 갖고. 그래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등기신청 접수증이 답이었는데, 신청 접수증은 그냥 등기를 받은 거예요. 등기가 완료된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 다른 것들은 뭐예요? 등기를 다 되어 있는 거죠? 등기한 거에 대한 사항인데, 신청 접수증은 등기를 하겠다고 받은 거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 있어요. 자, 넘기시면 거기 몇 페이지에 40 뭐예요? 46페이지에 이 관할 등기소의 등기 완료 통지한 정리 나오죠? 그게 중요하다. 그거 별표 주시고. 자, 그 내용은 이 얘기예요. 이 내용은 어떤 얘기냐 하게 되면, 누가 지금 현재 소유권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논에다가 집을 져서 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을이 뭐예요? 아, 이제 답으로 팔지 않고 집을 져서 대로 팔라고 이제 뭐예요? 누가 하고? 을하고 병하고 뭐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등기 합니다. 그러면 이전 등기 신청하려면 토지대장 등본을 첨부하니까 등기를 받은 뭐예요? 등기관은 자, 그 첨부서를 뭐 살펴보고, 등기부는 어디 뭐로 되어 있으니까? 답으로 되어 있으니까 등기는 뭐예요? 대장에 표시하고 부동산 표시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럼 각하해야 돼요. 이전 등기 받으면 안 되지. 근데 실수해서 뭐 했어 이거? 3번 이전 등기 뭐예요? 병이라고 받았다. 치자니까. 그죠? 그래서 이전 등기 됐으니까 여기는 병이고 여기는 을이니까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완료 통지서를 보내주죠? 그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러면 뭐에 따른 이렇게 뭐예요? 등기 완료 소유권 변경 사실 등기 완료 통지에 따른 등기 완료 뭐예요? 통지에 의한 뭐하고 뭐하고 등기부와 대장에 무슨 표시가 토지 표시가 뭐하다는 게 토지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다. 불일치. 일치하지 않죠? 네, 여기는 대구, 여기는 탑이니까. 자,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 때 불일치할 경우에는 자, 뭐에 따라 그 뭐예요? 그 자, 그 그에 따라 그 등기 완료 통지에 따라 그에 따라 자, 지적 공부 정리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나오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렇게 뭐예요? 반대로 그래서 소관청에서 등기소로 보내는 걸 우리가 불법 통지를 한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왜 니네가 우리가 대인데 니네는 답인데 이 등기를 받았느냐는 게요. 각하 안 하고 받지 말할 걸 받았으니까 우리한테 보내줘봤자 우리는 정리 못하겠으니 병이라고 정리 못하겠으니 니네가 먼저 뭐부터 건져라는 얘기니까 답을 대로 고쳐라. 부동산 표시 변경하라. 그래서 우리가 보내주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는 거예요. 소관청에서 등기소로 통지하는 것을 불부합 통지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몇 페이지에 46페이지 구에 자, 그 주체 보시면 다음에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에 의해서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뭐예요?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등기부에 따라 지적공부를 뭐 할 수 없다는 게 이거. 정리할 수 없다는 게 못 고친다는 게요. 그래서 그 뜻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 불법 통지라고 한다. 아니, 불법 통지. 기억하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쌍가리 이번에 지적소관청의 직권정리. 그래서 자, 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의 부합에 관한 등기부 부합 여부를 관할 등기소의 등기부에 열람해서 조사해야 되고, 그리고 줄 치세요.
불부합 시, 불부합을 발견 시, 등기부와 대장에 일치하지 않은 걸 발견할 때는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지적 공부를 모아거나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뭐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행위는 행위를 요구할 수 있으나 직권으로 고치지 못한다. 그 틀린 말이에요. 직권 정리 가능하다 그랬죠? 하여튼 그래서 소관청이 직권으로 못하는 것은 면적이 뭐예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면적이 진감이 있는 경우에만 그때만 뭐예요? 인턴 때는 못해요. 그거 하나만 못하지 무조건 다 직권할 수 있어요. 직권 못한다 그러면 틀린 거니까 봐주잖죠. 그래서 거기 쌍가리 2번도 별표 두시고 직권 정리가 가능하다 보잖죠. 그 2번 큰 2번 있죠? 신규 등록 별표입니다. 별표 두시고 자 뭐라고 외자고 작년에는 나왔지만 신규 등록이란 단어가 보이고 소유자 뭐예요? 소유자 등록은 신규 등록 소유자는 뭐예요? 소관청이다. 동그라미 치고 자 다시 따라해보세요. 신규 등록 소유자 소관청 다시 신규 등록 소유자 소관청 하여튼 신규 등록하고 소유자 나오면 소관청이에요. 그 다음에 3번도 뭐예요? 국유재산 나오죠? 국유재산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 시험 문제 등장해서 뭐가 보이면 국유재산 보이고 뭐예요? 소유자 등록하게 되면 그것도 소관청이에요. 국유재산 소유자 등록 뭐라고? 소관청 국유재산 두 번째 줄에 소유자 등록하면 누구라고? 소관청이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47페이지 뭐예요? 47페이지 방금 본 대로 토지동 정리 결의서와 소유자 정리 결의서 있죠? 줄이나 서놓습니다. 자 줄쳐보세요. 지적소관청은 지적정리에 앞서서 토지동 정리 결의서 또는 뭐예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라고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소관청의 조사 등에 관한 정리 나오죠?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니까 소관청이 직권한다 그런 개념인데 자 거기 2번에 뭐예요? 조사 등록에 대한 정리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칸 자 줄치겠습니다. 뭐라고?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서 소관청의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서 지번지목 면적경부의 좌표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결 수립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뭐예요? 제목을 잘 보자니 뭐라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뭐예요? 조사 계획에 관한 얘기다. 계획 얘기다. 그러면 누가 만약에 누가 이 소유권자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권자 병이라는 사람이 자 어디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답에다가 집을 몰래 줘놓고 세금을 계속 답으로 내고 싶다니까. 그러면 자 그 꼴을 못 보니까 이 소관청에서는 자기 관내에 이 땅에 대해서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가 한자로 하게 되면 달라질 이자입니다. 그러면 자기 관내의 토지가 혹시 노래다가 집을 안 줬나 이런 이동에 대한 천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요 동자를 뭐예요? 용자로 계속 바꾸는 놈이 있다. 이 놈이 안 죽고 계속 시험 문제 내니까 절대 뭐라고 용인지 동인지 꼭 확인해야 돼.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여기 아무리 읽어봐도 이건 뭐예요? 승인 절차가 있다 없다. 승인 절차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든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건 아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어? 승인이란 거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은 뭐예요? 조사하고 조사서 작성하고 뭐예요? 토지동 결의서 작성하고 정리하는 거니까 그 절차는 필요 없어요.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48페이지에 이 지적공부의 정리시기가 나오는데 이 지적공부의 정리시기는 공사가 뭐 할 때다 아니게요. 공사가 준공할 때다 이렇게 받으시고 자 거기 등록사항의 정정이 중요합니다. 별표 드시고 등록사항의 정정 별표 드시고 세 가지가 있죠. 그 등록사항의 정정은 자 누가 자 이 처음부터 공부에 모았기 때문에 공부에 잘못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 잘못 등록된 사항을 뭐 하자는 얘기예요. 고치자. 그게 바로 뭐예요? 등록사항에 관한 뭐예요? 등록세에 관한 정정에 관한 얘기다. 등록사항의 정정. 그러면 이건 뭐예요? 소관청이 뭐 할 수도 있고 직권에 의해서 고칠 수도 있고 자 토지소유자가 뭐예요? 신청에 의해서도 고칠 수 있다. 신청에서도. 그래서 직권에서 고치는 것은 직권에 고치는 것은 일단 우리가 뭐예요? 시험 문제 주로 등장하는 게 두 가지인데 법이 개정돼서 고치지 않은 거 하나만 더 보지 않으면 첫 번째 뭐예요? 도면에 등록된 이렇게 도면에 뭐라고?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뭐 없이 면적의 증거 없이 중요한 게 이거죠?
면적이 몹시 증감 없이. 자, 면적이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자, 경계 위치만 뭐예요?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다. 잘못 등록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지족도 임야도 도면에, 이 도면에 뭐예요? 도면에, 자, 필지가 등록이 됐는데, 자, 위치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숲필지 토지가 있고, 예컨대 19전이라는 땅이 있고, 그 다음에 20대라고 하는 토지를 등록했는데, 위치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그걸 뭐예요? 위치를 뭐 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위치를 옮기죠? 그래요. 근데 크기가 변함이 없으니까, 20대를 갖고 있는 땅 소유권자하고, 19전이라는 소유권자는 다툼이 없다는 얘기예요. 면적이 증감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면적이 증감이 없으면 집권하지만, 자, 만약에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인적 경계의 변경이 생겼다. 인적 경계의 변경이 생겼으면, 인적 경계 했죠? 이 사람은 면적이 줄어든 거죠? 이때 피해를 보니까 이거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절대 집권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다. 뭐라고? 자, 이렇게. 지적 측량이, 뭐라고 이거? 지적 측량을 뭐예요? 예컨대 등록 전환 시, 면적 측량이 잘못됐다는 게 잘못됐다. 그래서 지적 측량이 뭐라고? 지적 측량이 뭐예요? 지적 측량이 잘못된 경우다. 이렇게 잘못돼. 지적 측량이 잘못된 경우다. 이렇게. 그러면, 측량이 잘못된 경우는 잘못이란 단어 때문에 속지 말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거기 몇 쪽에? 48쪽에 뭐예요? 거기 등록상의 직권정정 중에 그 두 번째 줄 치고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위치만 잘못된 거 그거하고 그 아래쪽 내려다 보면 거기 그 지적측량 적후심사 있죠? 그러니까 측량이 잘못됐으면 여기에 잘못됐으면 고치는 정정사유가 아니라 무슨 절차를 밟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경우에 지적측량이 지적측량이 뭐예요? 적당하게 이렇게 적당하게 뭐예요? 적당하게 잘 됐는지 부적당하게 됐는지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적부다 아니죠. 이 적부심사에 의한 적부심사에 의한 지방지정위원회 중앙지정위 있죠? 지적위원회 이렇게 지적위원회 이 지적위원회 의결 결과로 뭐예요? 의결 결과로 정정을 하는 것이지 의결 결과로 정정하는 것이지 절대 무조건 측량이 잘못됐다 해서 고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자 거기 법이 개정된 것 중에 맨 밑에서 그 두 번째 칸 있죠? 두 번째 거기 토지 합별의 제한을 위반한 등기 신청 있죠? 각하에 따르죠? 만약에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른데 합병을 해왔다는 게요. 각하 있죠? 그건 땅 두 개를 뭐예요? 하나로 합했으니까 두 개를 다시 만들어야 되죠? 그때 거기 출치세 소관청이 착오로 잘못된 것만 잘못 합병한 것만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 나서 오기 소관청이 아니라 뭐라고 토지 소유자의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도 소관청이 직권으로 뭐예요? 자 직권으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말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 알죠? 그래서 세 가지 좀 봐주자 세 가지. 그 다음에 응용 문제인데 잡으세요 응용 문제인데 응용 보시면 이제 이게 법에 안 나오니까 응용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걸 보라는 게 시험 문제 나온 거니까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등기부와 대장의 뭐예요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죠 여기까지만 시험에 지문이 나왔다면 이 지문을 뭐 어디에 나올 수 있냐면 다음 중 뭐예요 소관청이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사유가 아닌 거 나오면 이게 답이야 왜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하면 여기가 대가 되고 여기가 답이었다면 서로 틀리죠 그 이게 대장이 맞는 거예요 대장이 이게 맞으니까 이걸 고치면 안 되지 맞는 거를 부동산 표시 변경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나오면 이게 답이라는 게요 근데 요 단어 밑에 뭐가 나오면 이제 그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게 요 문장이 요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디에 껴 들어간다 등록사항의 정정이 아닌 걸로 들어가니까 그걸 봐둬야 된다 이걸 이해하고 자 뭐라고 나오면 등록사항의 정정사항이 아닌 거 왜 인 것만 나왔으니까 아닌 거는 뭐예요? 출자하는 사람이 만들겠지. 그 아닌 건 이거 이제 지적 측량이 잘못된 경우라든가 이런 게 답이니까 봐주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대한 정정 있죠? 자, 소유자 신청에 대한 대표적인 게 뭐라고? 면적의 증감이 있어야 돼요, 증감이. 그 면적의 증감이 있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면적의 증감이 있다는 거. 그러면 인접 경계 있죠?
인접 경계에 뭐예요? 인접 경계에 변경이 생겼다. 인접 경계 변경. 그럼 인접 토지 경계, 인접 경계 변경했으면 경계는 뭐예요? 도면상의 경계는 하나가 두 토지를 공통적으로 작용하니까 이렇게 인접 경계 변경 생겼으면 면적이 증감이 있다니까. 그 면적이 증감이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아주 쉽게 뭐라고? 경계, 자 경계 및 자 뭐예요? 면적이 뭐예요? 면적에 자 경계 및 면적에 변경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쉽고. 그다음에 자 간평 문제 어떤 또 출제위원이 출제하는 사람이 이걸 가만히 보고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됐죠? 이걸 힌트를 얻어갖고 또 뭐라고 냈냐면 자 이렇게 뭐예요? 경계 및 자 이 면적 있죠? 면적의 위치가 자, 이 면적의 위치가 뭐예요? 잘못 등록이 됐다. 이렇게 해서 내들 아니에요. 그러면 경계와 면적의 위치가 잘못됐으면 면적의 위치가 잘못됐으면 면적도 바뀌었다는 얘기죠. 면적의 증감이 있는 얘기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이니까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의 증감이 있으면 절대 직권을 못하고 소유자가 뭐하는 거 있고 신청하는데 그러면 신청할 때 제출할 서면이 뭐냐 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자, 이게 인접 토지죠? 인접 소유자 인접소유자의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인접소유자의 승낙서. 만약에 승낙서 안 지면 또는 뭐예요? 또는 뭐가 필요하다? 판결서가 필요하다. 아니게 또는 판결서 얘기예요, 판결서. 그 다음에, 자, 면적이 증감했다는 뭐예요? 돈 얘기가 민감해요. 그러니까, 이 경계하고 이 면적의 뭐예요? 면적에 대해서, 증감에 대해서, 자, 잘못 등록됐었으니까, 잘못 등록된 등록사항에 뭐예요? 등록사항에 그 등록사항을 정정한 등록사항 정정 측량 뭐예요? 성과들을 제출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죠. 그 세 개 좀 줄 좀 펴주세요. 중요하니까. 그 쌍가리고 펴주시고 소유자의 신청에 한 정정 그래서 뭐 경계와 면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 첨부서명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 자, 두 번째, 인접소유자의 승낙서나 대항하시는 판결서 나오죠? 그거 꼭 내야 된다는 점. 자, 그 다음에 49페이지 후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정 별표 주시고 자, 첫 번째가 이거예요. 첫 번째는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뭐예요? 기등기고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등기부가 있는 기등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등록이다. 그래서 이렇게 대장이 만들어져 있고 등기부가 있으면 자, 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 항상 등기부 갖고 고친다는 등기부 여기가 병이었고 여기가 을이었으면 이 병 등기부 갖고 병이라고 고치고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세종시면 이 서울이 맞아요 무조건 등기부의 소유권은 등기부에 관한 사항이 맞으니까 등기부 갖고 정리한다는 점 근데 미등기 미등록이다 그 미등기 미등록은 자 등기부도 없고 대장도 없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신계등록이에요. 그럼 신계등록은 자 아까 뭐라 했어요 이거? 신계등록 자 자 소관청이라고 했죠? 신계등록 소유자 소관청 신계등록 소유자 소관청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게 뭐냐면 미등기예요. 자 그런데 기등록이에요. 등기부는 없지만 대장을 만들었는데 이 대장의 소유권 사항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나 자 뭐예요 주소지가 명백히 잘못 기재가 됐다 명백히 그럼 당연히 뭐예요 자 대장보다는 가족관계등록부 옛날 호적등본 있죠 그걸 먼저 만들었으니까 뭘 갖고 고치라고 가족관계 자 기록상 자 등록부 얘기죠 가족관계 등록부 얘기입니다 등록부 이거 갖고 정착하라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몇 페이지에 49페이지에 거기 두 번째 출시 다만 미등기 토지로서 정정사항이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명백히 잘못 기재했다면 명백히는 여기만 나와요. 명백히 잘못은 여기만 나오니까 명백히 잘못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가족관계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 갖고 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예요? 뭐가 먼저 이 가족관계 기록서 이게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만들어진 것 같고 정리하는 게 가장 편하겠죠? 어떤 사람이 또 물어보세요. 그럼 가족관계 등록사항이 처음부터 왜냐면 그 자기 어머님은 어머님 뭐예요? 코적을 잘못 올려갖고 3년을 늦게 올렸대. 그래서 올해가 만 65세라 뭐예요? 국가에서 받는 뭘 받아야 되는데
아, 노령이 그 저기 있잖아요. 그 돈 25만 원씩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어? 잘못됐다 어떡한다 그러면 그 알아서 하시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국가가 복지정책 해갖고 그거 잘 안 갖춰져요. 이름은 잘 고쳐주는데 그건 잘 안 고쳐져요. 그럼 할 수 없이 살아야 돼. 하여튼 그래서 자 이렇게 대장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출생신고안이라고 제일 먼저 최초로 만드는 거니까 이거 갖고 고쳐라 이게 갖고 어? 자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기타의 지역 정리는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뀐 것은 당연히 바뀐 거예요. 예, 당연히 바뀐 거니까 절대 뭐예요.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것도 없고 예, 촉탁할 것도 없고 알아서 하라는 게 등기관이 아 등기소에서는 등기관이 아, 소관청에서는 뭐예요. 소관청이 알아서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지적정리 통지 및 등기 촉탁 그래서 별표합니다. 그 지적정리 자, 통지 꼭 별표 드시고 자 올해 이제 시험 문제 그게 이제 나오니까 잘 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통지라고 하는 말은 그런 얘기예요. 누가 소유권자가 뭐예요. 소유권자가 몰래 이 소유자 이 지금 뭐예요. 병이라는 사람이 몰래 뭐예요. 몰래 답에다가 집 짓고 세금을 답으로 내려 했더니 소관청이 뭐예요. 아까 그랬죠. 토지등 현황조사에게 한다 그랬죠. 장고 들고 다니면서 왜 이 땅은 답인데 왜 집 졌느냐. 그래서 네가 신청 안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친다 아니게요. 그리고 나서 얘한테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제목을 뭐라 한다는 게 이거. 지적. 정리 뭐예요. 정리 후에 뭐라고 이거. 통지에 관한 얘기다. 통지. 그게 지적 중에 통지예요. 근데 이 통지 대상 보게 되면 거기 직권으로 토지동을 뭐예요. 49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직권으로 토지동을 뭐해서 조사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 근데 가로를 긋고 써놨죠? 등기관서에서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에 의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 사항을 정리할 때는 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써있죠? 그래요. 그건 왜 소유권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잘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 등기를 마쳤죠? 그 얘는 본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걸 알아. 그럼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통지에서 소유권을 정리하죠 이렇게? 그 얘한테 뭐예요? 너 소유권 바뀌었다고 보내준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건. 소유권이 변경된 것은 그래서 이 통지 대상이 아닌 것 중에 대표적인 답이 뭐라고? 자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완료 통지에 그 등기 뭐라고? 완료 통지에 의한 뭐예요? 통지에 의한 무슨 정리? 소유자 정리는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통지 대상이 아니다. 이건 통지는 항상 토지 표식만 통제해 주지 이런 권리사항은 통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아니다 이제 봐주자. 자 넘기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통지 시기가 중요한데 거기 통지 시기 나오죠? 이 통지 시기는 자 통지 시기는 그 통지 시기가 뭐냐 아니게 통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보세요. 만약에 뭐예요? 변경 등기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 변경 등기가 뭐 이렇게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다. 아니죠. 그 변경이 필요하니까 등기부가 있다는 얘기죠. 등기부가 있으면 소유권이 바뀌면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보내두듯이 표시사항이 바뀌면 이 촉탁해줘야 돼. 이거 대로 바꾸라고. 그래서 부동산 표시 변경을 뭐예요? 촉탁해서 이 등기소에서 이 대로 고쳤다고 등기 완료 통지서가 오면 이 등기 완료 뭐예요? 이 통지서를 뭐한 날부터 이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뭐예요? 접수한 날부터 며칠이라고? 이게 15일이다, 15일. 그럼 이제 그 15일을 기억하기 위해 잡으세요. 이 접수자를 보세요, 숫자. 숫자 보시면 이렇게 숫자 쓰죠? 숫자 쓰면 이게 되면 이게 10. 그 다음에 10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한번 써보라는 게. 어? 자, 10 뭐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며칠이라고 이게 15일이야. 그러면 접수라는 단어가 발견되면 오른쪽엔 며칠이고 15일이고 왼쪽에 항상 뭐라고 등기 완료 뭐예요 통지서 그러니까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주 틀려 이거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뭐라고 자 등기소에서 변경 등기를 촉탁한 날 변경 등기를 접수받은 날이 아니라 어디에서 소관청에서 뭐예요 이렇게 대라고 등기가 완료됐다는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이다 아니에요. 어? 이거 잘 그래. 그다음에 변경 등기가 필요 없다는 게 뭐가 필요 없다고? 변경 등기가 필요가 없다면 그냥 이렇게 대라고 지적 공부에 뭐한 날부터 등록한 날부터 등록이니까 이게 녹이니까 이게 며칠이라는 게 이게 7이다. 이거 꼭 확인해. 이거는 뭐 이거는 이해하고 자식이 없어. 그냥 날짜를 내가 봤으면 맞고 안 봤으면 틀리는 거니까 그냥 등록하면 7일
접수하면 15일이고 앞에 뭘 보고 완료 통지 보라죠. 그다음에 예외가 뭐냐 하게 되면 통지받을 주소를 뭐예요? 알 수 없을 때 있죠? 주소를 모를 때는 거기 줄 치세요.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 공고라 했죠? 그 동그라미 시구. 항상 공보는 기억이니까 시도가 아니라 뭐라고? 시군구 나와야 되죠. 시군구. 시도 나오면 안 돼. 시군구 공보다. 시군구 게시판. 시군구 공보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등기 쪽다. 별표 드시고 등기 쪽다. 자, 시험 문제. 물론 요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한번 쉬었기 때문에 한번 봐주잖아요. 자, 하여튼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등기소에서는 국가가 땅 하나에 등기부하고 대장을 만들어놨으니까 당연히 뭐 해줘야 돼 이거? 내용을 지시게 되겠죠? 그러면 소유권이 바뀌면 완료 통지 보내듯이 이 토지 표시 바뀌면 뭐라고? 표제부 고치라고 촉탁을 해요. 그럼 촉탁 사유가 아닌 것 하면 항상 답은 세 가지야. 아닌 것 하게 되면 답이 몇 가지라고? 세 가지. 하나는 뭐예요? 신규등도. 등기부가 없어요. 고치라고 말라 촉탁할 사유가 안 돼. 등기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 자 등기 완료 통지한 소유자 정리 있죠? 소유자 정리는 자 부동산 표시 변경을 촉탁하는 자 촉탁하는 뭐예요? 사유가 안 돼. 아, 소유자 정리 소유자 정리 끝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행정구역 명칭 바뀌는 거 있죠?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다. 명칭 변경. 이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명칭 변경은 각자 알아서 할 일이지. 등기소에서는 등기관이. 소관청은 소관청 담당 뭐 직권을 하는 것이 소유자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박스에 거기 51페이지 그 박스 저 쌍가리 1번 등기수탈 필요가 없는 거에서 거기 그 화살표 있죠? 박스 밑에 거기다 답이라 쓰고 주치세요. 뭐라 쓰세요? 신규등록 행정구역 명칭 완료통지는 완료통지한 소유자 정리는 뭐가 아니라고 촉탁사유가 아니라 했죠? 그게 중요하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몇 페이지에 213페이지에 뭐예요? 자 213페이지에 자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틀린 거. 자 그래서 1번을 별표 드시고 틀린 거 보자. 그러면 일단 거기 그 1번에는 뭐예요?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국장 맞죠? 국장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2번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 면적경계 좌표는 그 토지동이 동그라미 토지이동 그 토지이동 단어가 생기면 그다음에 뭐예요? 거기 소유자가 신청을 받아 신청 동그라미 신청 토지이동 신청받은 사람이 소관청 동그라미 토지이동 신청 소관청 다만 뭐가 없으면 자 동그라미 신청이 없으면 그다음에 뭐예요? 직권입니다. 직권 동그라미 그래서 토지이동 신청 소관청 뭐가 없으면 신청이 없으면 뭐예요? 직권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일단 동그라미 3번 봤을 때 딱 쳐다봤을 때 내 눈에 오는 눈에 들어오는 좀 거슬리는 단어가 뭐예요? 그래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 그 시도지사 앞에 뭐가 없어요? 반지 수식이 없어요. 근데 그게 답이야 그러면. 이제 이해했죠 조금? 이거 이제 확실히 이거 나오면 맞겠죠? 만약에 이거 나와서 만약에 틀리면 조상 탓이야. 내 탓이 아니야. 조상 탓이라 생각하면 돼 이거. 3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조사하고 조사부 작성이니까 자 작성하고 정리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보는 거죠. 넘기세요. 자 2번 문제는 뭐예요? 직권으로 의해서 직권에서 조사 등록 절차가 옳은 것 했을 때 계획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계획하면 조사해야 돼요. 계획한다면 뭐라고? 제일 먼저 계획이고 그 다음에 조사한 다음에 조사부 작성하지. 조사부 작성하고 조사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몇 번이 답이라는 게 이거 2번이에요. 2번 맨 먼저 조사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획이 없으면 조사야. 근데 계획이 나오면 계획이 먼저고 그 다음에 조사하고 조사부 작성하는 게 2번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3번 문제 보시면 소유자 정리에 관한 사항 중 뭐예요? 틀린 거 그랬으니까 일단 뭐예요? 자 거기 3번을 별표 주시고 보자. 그러면 일단 1번은 뭐예요? 지적소관청은 토지표시 토지자 등기부와 토지표시 있죠? 등기부와 토지 표시가 공부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 밑에 소유자 정리할 수 없다 그랬죠? 많은 얘기다. 자, 그럼 2번은 뭐예요? 국유재산법 동그라미 치고, 국유재산법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그 아랫줄에 소유자 등록 동그라미 치고, 국유재산법 소유자 등록 뭐라고? 지적소관청이다. 동그라미 쓰지 않죠? 국유재산법 소유자 등록은 뭐라고? 지적소관청이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3번도. 뭐가 보이면? 신규 등록이 보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소관청이라 한다 그랬죠? 근데 소관청 안 나오고 등기부가 나오죠? 아, 등기부도 없는데 등기부 나면 안 되지. 그게 답이다. 자, 저 보세요 다시. 시험 문제 계속 나오니까 뭐가 보이면
신규 등록 소유자 소관청, 국유재산법 소유자 소관청. 그렇게 꼭 자 눈여겨 봐야 돼. 그게 그렇게 그래서 문제 풀어야 돼. 자, 그래서 3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의 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와 열람해서 등기부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조사하기할 수 있고, 자 5번에 소관청이 소관청 공무원이 뭐예요? 공부와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전산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것은 뭐예요? 그 수수료를 뭐로 한다는 게 이거? 무료로 한다. 무료로 한다. 지적 등기전산 자료를 무료로 한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지적공부의 소유자 정리에 관한 설명 좀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권의 변경사항은 등기부가 간다 맞죠? 다시 공유소명 매립법 신규등록 나오죠? 자 신규등록 뭐예요? 소유자는 누구? 소관청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완료 통지서 및 등기전산 자료를 받을 경우에 자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등록사항과 부합하지 않을 때는 뭐예요? 이를 정리할 수 없다 했죠? 없다 했죠? 자 없다 정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4번은 당연히 뭐예요? 등기부 교부 열람은 당연히 뭐예요? 업무에 관련되니까 무료한다 했죠? 맨 끝에 무료. 근데 5번은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자 부합 여부를 조사 확인해서 부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는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구할 수 있으나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아까 정정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그건 면적 증감이 있을 때 있죠? 그때만 못하지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만 못한다고? 면적 증감이 있는 것만 못하지 정리가 하나도 안 죠. 자 5번이 답이고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몇 페이지? 217페이지에 7번 문제 있죠? 그 7번 문제 그걸 보자. 자 그래서 여기 일단 뭐 1번은 소관청은 직권 또는 신청에서 등록상의 오류 정리 가능하죠? 그 다음에 2번은 면적의 변경이 가져올 때는 등록상 정정 측량 선고도 첨부합니다. 등록상의 오류 정정이 뭐에 관한 사항일 때는 소유자 사항일 때는 뭐예요? 뭐가 등기부가 기초가 당연하죠? 자 직권에서 등록상의 오류를 정정할 때는 그 내용을 통지해 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의 거기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경계 면적의 오류 사항의 정정에 있어서 정정을 위해서 인접 경계가 변경될 때는 그 정정은 인접 소유자의 승낙서는 반드시 첨부한다. 반드시 첨부해야 돼요. 안 지면 판결하는 거예요. 안 지면 소송하죠? 그게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넘기세요. 자, 9번을 별표해주세요. 9번. 자, 9번을 별표해두시면, 자,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지적공부의 등록상의 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돼서, 자, 1번은 뭐예요? 자, 면적에 뭐 없이 출치세요. 면적에 증감 없이, 뭐라고? 면적의 증감 없이 나오죠? 면적의 증감 없이 나오면 뭐예요? 직권으로 조사 증명할 수 있다 써있죠? 근데 거기 이번에 자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올 때는 당연히 뭐예요? 거기 등록 출시되고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들을 뭐 한다는 게 이거 제출한다 그랬죠? 인접 소유자의 승낙서나 판결서 자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 제출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예요? 참고로 보세요. 뭐냐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할 때 등록상 정정 왜 알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대상 토지라고 기재한 부분을 흑백 반전 있죠? 아니면 붉은색 흑백 반전이 이렇게 그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하얀색 바탕에 까만색이 쓰죠? 반대로 어디에 이 까만색에다가 뭐예요? 하얀 고리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렇게 흑백 이런 식으로 하얀 고리 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뭐라고 흑백 반전이에요. 지금 이게 원래는 뭐라고 하얀색에다가 까만 걸로 쓰는데 이게 반대로 되는 거 있죠? 까만 거에다 하얀 거 보이게 하는 거 이게 흑백관전이라고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에 뭐예요? 등기된 토지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의 내용에 이 토지 표시일 때 토지 표시한 사항일 때 절대 뭐예요?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가 갖고 하지는 않아요. 그게 틀린 것이다. 자 말을 뭐예요? 이걸 옳은 문장으로 바꾸려면 토지 표시가 아니라 뭐라고 소유자 표시일 때 등기부 단점. 그 다음에 등록사항의 정정의 신청에 미등기 토지로서
자, 선명히 명백히 출처되고 명백히 잘못 기재됐다. 뭐라고? 명백히 잘못 기재가 됐다면 가족관계 기록상 갖고 뭐예요? 정정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거기 뭐예요? 거기 4번이 틀린 것이다. 그 다음에 10번은 뭐예요? 직권으로 해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있죠? 자,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거 그랬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거기 자, 그 3번에 보시면 측량이 잘못됐다고 여기 써놨죠? 뭐가? 측량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고치면 안 된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 이거? 지적, 측량, 적부심사에 의해서 자, 잘못됐다고 저 결과가 나와야지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12번 문제는 소관청이 뭐라고 직권조사 측량에서 정정할 사항이 아닌 거 그랬어요. 아닌 거. 그래서 거기 자, 그 동그라미 이번에 지적, 자, 거기 12번은 별표 두시고 별표 두고 봅니다. 뭐라고 했어요? 동그라미 이번에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에 그 출처 보세요. 면적 및 경계 위치가 잘못됐다. 면적 및 경계 위치가 잘못됐으면 잘못됐으면 면적이 증감이 있다는 얘기죠? 면적이 증감이 있으면 누가 못한다는 얘기고 직권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지금. 자, 넘기세요. 자, 13번 문제 보시면 13번에 자, 거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거 써있어요. 아, 직권 정정할 수 없는 거. 그래서 거기 5번에 무슨 단어가 보여요? 토지 이용이란 단어가 보이죠? 그 이용은 어디 써야 된다 그랬어요? 종합공부에 써야 된다 그랬죠? 종합공부. 종합공부. 아니, 애대리로 가야 됩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가셔야 돼, 애대리로.